여러분 반갑습니다. 다리네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며칠 전에 제가 아는 형님이 구명 조끼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조금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제가 오늘 구명 조끼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 아는 형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생활 낚시 명인 김태풍 형님입니다.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? 예. 여러분 곧 이제 여름이 되면 그 많은 분들이 덥다고 구명 조끼를 조금 많이 안 입으시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 구명 조끼는 안전한 낚시를 위해서 필수적인 거니까 꼭 입고 낚시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요 제품입니다. 보시면 스위스 밀리터리라는 구명 조끼인데 이거는 스위스에서 온 건 아니고요. 스위스 밀리터리라는 브랜드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구매를 해서 생산된 국내 생산 좋은 그런 구명 조끼입니다. 오늘 구명 조끼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명 조끼에다가 이렇게 달 수 있는 모든 공간에다가 포켓이란 포켓은 네, 다 만들어 놨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. 간단하게 소품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여기도 있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있죠. 메쉬망도 있고 앞에 포셉이나 집게 같은 걸 꽂을 수 있는 공구 수납도 있고요. 밑에 보시면 메쉬망이 또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김태풍 형님이 꼭 홍보해달라고 부탁했던 거 이겁니다. 이렇게 물을 여름에 덥잖아, 그죠? 더울 때 마실 수 있는 물을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여기 또 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 보시면 뒤에 한번 돌아볼래요? 이렇게 메시망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져 있고요. 목 부분에는 이렇게 면으로 안 까칠까칠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돌면 되겠다. 그리고 구명조끼에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이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우리나라 KC 등급을 획득한 안전한 제품이고요. 요거는 이제 물에 빠지면 자동으로 이제 수분을 감지해서 팽창하는 팽창식 구명조끼입니다. 아니면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 거 보이시죠? 저걸 탁 잡아당기면 안에 이제 가스가 터지면서 구명조끼가 팽창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. 아니면 나중에 또 이렇게 입으로 불 수 있도록 안에 보시면 그런 호스가 또 따로 저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제가 실제로 이 구명조끼를 저도 입고 있는데 사용해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요. 일단은 뭐 구명조끼니까 안전한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점점 더워지는데 뭐 시원하게 낚시할 수 있는 거. 그리고 저는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뭐 촬영 장비 소품들을 많이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포켓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참 유용하게 제가 썼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쓰고 있고요. 자,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금액이거든요. 금액. 구명조끼도 이제 비싼 건 엄청 비싸거든요. 일단 이 구명조끼의 금액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11만원. 11만원짜리 조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 재질에 따라서 구명조끼 재질에 따라서 조금 고급형은 13만 5천원 정도까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. 국내산 구명조끼고요.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일제라든지 우리나라 뭐 다른 뭐 브랜드 구명조끼랑 비교해봐도 뭐 그렇게 뭐 비싸거나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저렴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뭐 낚시인들에게는 참 좋은 그런 구명조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여러분 그래서 제 구명조끼를 소개해 드렸고 꼭 이거를 제가 뭐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.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구명조끼를 팔아서 저한테 뭐 돌아오는 거는 다 1원도 없습니다. 그냥 이제 괜찮은 제품 같아서 또 부탁이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는 것 뿐이고요. 그리고 여러분 일단은 이제 여름이 되고 덥다고 구명조끼 벗고 낚시하지 마시고 꼭 이 구명조끼가 아니더라도 구명조끼는 항상 착용하시고 낚시하시고요. 그리고 여러분 현재 구명조끼를 뭐 구매하시거나 구매할 계획 있으신 분들은 요런 제품은 낚시하기에 참 편리하니까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안전하고 기능이 참 많은 스위스 밀리터리 구명조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